자, 보세요. 이번에 데이프학 유형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느꼈던 건 선지의 명확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원래 한국 사람들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끝이잖아. 그렇지? 맞아? 지문이 아무리 어렵고 뭐 난리 쳤어도 내가 1도 이해 안 됐어도 내가 차트를 찍어서라도 얘 맞았으면 맞은 거잖아. 이 생각하니까 그랬지. 이 지문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았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지문의 구조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쵸?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번 볼게요. 20번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구조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봐. 제가 대입학에서 강조했던 게 뭐죠? 제가 대입학, 빈칸도 마찬가지겠지만, 뭘 강조했죠? 눈이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대하는 우리의,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거지, 그치? 뭐지? 영어 지문은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고? 글이라고, 그치? 맞아? 그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라는 건뭔 소리야? 필자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뭐라고? 필자의 의도는 구체적인 하나 되거잖아, 그렇지? 무조건 지문에는 주제문이 있어.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렇지? 맞아? 필자 의도는 하나라고. 그러면 나머지 문장은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야? 필요 없으면 절대 쓰이지 않아.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다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지. 맞아? 나머지 문장은 다 하는 역할이 뭐지? 우리를 의도로 끌고 가기 위한 빌드업. 다시 말해서 근거 역할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근거는 겹칠 수밖에 없다. 왜? 영어 지문에서 얘가 주제문이야. 얘가 필자 의도야. 그럼 나머지 문장의 한 역할은 뭐야? 다 우리를, 왜 이렇게 잘 떨어져? 다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거는 어때? 결국은 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뭔 소리야? 근거는 겹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야? 일관성의 시그널을 체크해야지, 그치? 맞아? 일관되게 말할, 보여주는 한 방향성을 잡으면 끝나는 거라고, 그치? 맞아? 근데 봐봐. 근거는, 나열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거가 나열되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뭐야? 계속 똑같은 말. 돌려 말하기. 계속 똑같은 말. 돌려서 말하지만. 계속 확인해보면 결국은 똑같은 말. 두 번째는 뭐지? 독립된 근거 나열. 그치? 근거 1, 뭐뭐. 근거 2, 뭐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통해서도 필자 의도 드러내지. 그치? 맞아? 예를 들면 필자가 앞부분에서 문제점을 얘기해.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유발해내는 결과를 얘기하지. 맞아? 이런 식의. 또 통념은 뭘 이끌어? 반박을 이끌 수밖에 없다. 그치? 맞아? 요 부분들. 이것만 명심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잡으면 돼? 일관성의 시그널만 잡으면 되는 거야. 대입학에서. 그치? 맞아? 그리고 뭘 잡아? 지문에서 변곡점이 생긴다. 무조건 잡아라. 그치? 왜? 거기가 필자 의도가 드러나는 시작점일 거다. 라는 거잖아. 그치? 맞아? 왜? 필자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지문이 계속해서 한 방향만 얘기해. 그러면 맨 앞에가 필자 의도고 나머지는 다 근거 나열이겠지. 근데 가다가 방향성이 바뀐다는 걸뭘 말하는 거야?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필자가 의도를 드러나겠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곡점을 꼭 잡아라 이거지. 자, 20번 한번 봅시다. 20번에서도 지금 이거 지워도 돼요? 봐봐. 단언컨대 성인 학습자들은 자기 컨셉을 가지고 있대. 어떤 자기 컨셉이냐면 오브 ING야는 앞에 있는 거 동격인 거지, 그치? 그 컨셉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진다라는 자기 컨셉이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떤 욕구를 갖냐면 여겨지고 대우받을 욕구를 갖는데 뭐라고? 그들만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고 여겨지고 싶어 하고 질수 있다고 대우받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첫 문장에서 보여준 방향성이 뭐야? 성인 학습자는 뭐라는 거야? 컨셉이 있고, 그래서 뭐 한대?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고 생각하길 원하는 거지, 그치? 맞아? 이 방향에서 시작하는 거였지? 봐봐. 이처럼 학습자들은 필요하대. 뭐할 필요가 있냐면 학습자들에겐 주어질 필요가 있대. 뭐가 주어질 필요가 있어? 자유와 자율성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 하는? 받아들이는. 뭘 받아들여? 책임을, 그치? 뭐에 대한 책임이야? 그들만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거잖아, 그치? 맞아? 뭐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치? 근데 어떤 의사결정이야? 그들의 교육적 경험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방향성 그대로 지금 패러프레이징 한거 아니야? 이렇게 이 방향성에서 직선 그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 맞아? 자, 한번 봐봐. 이 문장이 변곡점이었던 거지. 이 문장에서 방향성 바뀌잖아. 내가 말했잖아. 변곡점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라. 그렇지? 여기서 뭐라 했어? 이것도 똑같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얘네한테 자율성 주어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야? 아니잖아. 뭐야? Rather than performs the roles of the sales on the stages in working with other runners, the instructor's role should be the guide on the side지, 그치? 맞아? 이건 뭐야? 뭐 하기보다는 뭐야? 그 무대에서의 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뭐할 때? 성인 학습자랑 공부할 땐 무대에서의 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단 교육자의 역할은 뭐여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자 의도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역할은 뭐여야 된다고? 이거 말하는 거지, 그치? 맞아? 방향성 바뀌었잖아. 요거 잡아야지. 그리고 봐봐. 요 방향성 바뀐 요 부분이 필자 의도라면 여기서부터는 끝까지는 일관되게 다이 방향성이어야 될 거야. 결국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어야 될 거라고, 그치? 맞아? 우리 거기서 필자 의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나를 하는 거야. 일관성을 통해서, 그치? 맞아? 자, 봐봐. 뭐라 됐어? 학습에 있어서의 촉진자라는 거지, 그치? 맞아? 이게 뭐야, 지금? 이말 같은 말 아니야? 학습의 촉진자, 그 다음에 코치, 그 다음에 멘토여야 하는 거지. 어떤? 그 학습자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뭐 하도록 그 학습자가 성취하고, 그 다음에 학업적인 성공, 이 부분들을 촉진하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야. 맞아? 얘기잖아, 그치? 일단 봐봐. The facilitator roles, 그 뭐야, 촉진자의 역할은 확장한데 뭘 넘어서서? 강의 전달을 넘어서서 확장한데, 그래서 뭐를 포함한데? 더 폭넓은 교육적인 일을 포함한데, 그게 바로 뭐야? 대리가 꾸며주는 거지. Support runners. 학습자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지. 계속 뭔 소리야, 지금? 무대에서의 현자, 강의자가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야? 가이드여야 된다고. Facilitator여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관되게 끝까지. 맞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자, 몇 번이죠? 봐봐.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멍멍이 소리야,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건 필자 5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 교사는 지식 전달을 최우선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멍멍이 소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시각자를 활용해야 된다. 멍멍이. 성인 학습자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더 많은 시간 투자를 뭐 멍멍이, 그치? 맞아? 다 무조건 뭐야? 2번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되게 명확했지? 맞아? 이건 쉬웠던 거잖아, 그치? 자, 이제 21번 봅시다. 이 21번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밑줄 친 부분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치? 맞아? 밑줄 친 부분은 차라리 뭐라고 생각해라, 이거? 이거 차라리 빈칸 문제라고 생각해라. 야, 우리가 빈칸 문제 풀 때 지문 보지도 않고 빈칸만 보면서 아씨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고민해? 아니잖아, 그치? 맞아? 필자어도 잡아라. 그럼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접근 방식 뭐라고? 아예 이렇게 생각해. 아예 요 밑줄 친 부분 이 문제는 아예 빈칸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 빈칸이야. 그럼 우리 접근했잖아, 그치? 빈칸 문제가 이거는 뭐야? 빈칸이 어디 있는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거네. 그럼 이 질문의 구조는 근거 나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적 결론 도출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이 근거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 일관되게 보여주는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인과관계 보여주면 인과관계 잡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봐봐. 인식은 구성이다 라는 말. 대시 끄는 요 절이 주어 역할이지, 그치? 인식은 구성이다 라는 말은 It'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s of sensory input이지, 그치? 단지 감각적 투입의 인식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래. 거기서 지금 뭐 나왔어? Not just A 나왔지. 맞아? 그럼 뭐 나오고 있어? 그럼 뭐 나와야 되겠어? 나도 니 A 나왔어, 그치? 그럼 뭐 나와야 돼, 뒤에? But also B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체크해야 돼. 왜? 필자가 지금 상관접사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겠어? 나 대의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어? 나도 니 A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잖아, 그치? 뭘 강조하는 거라고? But also B를 강조하는 거라고. 그치?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뭐 같은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정보, 이 감각적 투입의 인식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여기 나오지, 그치? 아주 역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거야. 여기 부분인 거지. 그럼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뭐야? 인식은 구성이다. 이 말은 사회적 인식에서 맞는 말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 감각 투입이 아니라고, 그치? 맞아?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뭐래? 이 사회적 인식을 말해놓고 하이픈 쳐놓고 부연 설명하는 거지.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너의 인식, 그 다음에 너가 먹는 음식에 대한 너의 인식인 거고, 너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너의 인식, 이 인식은 어떻게 된다고? 구성된다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과정이 있는 거라고, 이 얘기겠지. 그치? 일단 방향성이. 맞습니까? 자, 근데 뭐가 나왔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왔지, 그치? 아, 그럼 뭐야? 어차피 이 문장 해석한 데도 어때? 똑같은 거지. 해석이 잘 되면, 땡큐지. 더 명확해지는 거니까. 그치? 자, 봐봐.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와인의 한 연구에서, 어떤 와인이야? 와인의 한 연구에서, 그 와인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어질 때 이거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와인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어질 때 이게 말하는 게 뭐야? 사회적 인식이 없을 때 이거지. 맞아? 이거라고 저기서 말하는 건 사회적 인식이 없을 땐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이지.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뭐 사이에? 와인의 어떤 그런 맛의 평가와 그것의 가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사회적 인식이 없을 땐 와인 맛 평가와
가격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나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아주 상당한 상관관계, 중요한 상관관계 있대. 언제? 와인이 가격으로 라벨이 달릴 때.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사회적 인식이 있을 때 이거겠지. 맞아? 그러면 어평은 상관관계가 높다 이 얘기인 거지. 맞아? 아,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결국 뭔 얘기야? For example이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했던 얘기 뭐 이게 뭔 개소리야? 이래도 상관없지. 여기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라는 거야? 사회적 인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아? 자, 넘어가자. That wasn't it. 그것은 뭐 때문은 아니었대? 대상자가 의식적으로 믿었어. 뭘? 더 높은 가격의 와인이 더 좋은 것이지. 그래서 수정하는 거야. 뭘 수정하는 거야? 그들이 가졌던 어떤 의견인지 그에 따라서 수정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거지. 사회적 인식이 뭐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이거지. 맞아? 이 상관관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맞아? 자, 그건 뭐야? 그것은 또 사실이 아니었어. 단지 뭐 의식적인 레벨에서만 그런 건 아니었어. 우리는 알아. 뭐 때문에? 대상자들이 와인의 맛을 평가할 때, 맛을 시음할 때 그 연구자들이 그들의 뇌 활동을 이미징했대, 그치? 영상화했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지. 뭘 보여줬어? 마시는 거야. 뭘 마시는 거야? 그들이 믿기에 비싼 와인인 걸 마시는 것이 실제로 활성화시켰다는 거지. 뭘 활성화시켰어? 즐거움에 대한 미각 중추를 활성화시켰다. 이거인 거지, 그치? 결국 이 상관관계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사회적 인식이 뭐 하는 거야? 미각 중추를 활성화시켰대잖아. 그 뭔 소리야? 사회적 인식이. 인식에 영향을 끼친 거지. 그치?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 인식은 구성이라는 말은 사회적 인식에서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 사회적 인식이 없으면 와인 맛평가는과 가격은 상관관계 없어. 근데 사회적 인식이 들어오면 와인 맛평가와 가격에는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지. 왜? 사회적 인식이 감각 투입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인 거잖아, 그치? 맞아? 이 글이 지금 구조는 이거였다고. 맞아? 자, 봐봐. 그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플라시보 효과랑 관련이 있다. 고통처럼 미각은 단지 감각적 신호만의 산물인 건 아니다 이거지. 맞아? 그건 뭐에 달려있다는 거야? 또한 심리적인 요소에 달려있다는 거야. 왜? 사회적 인식이 감각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단지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격을 맛보는 거야. 이 말도 뭔 소리야? 사회적 인식이 감각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 얘기 아닐까? 그치? 자, 그러니까 저 미술치 부분은 몇 번인 거야? 자, 봐봐. 1번 소비자의 평가는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대? 멍멍이 소리지. 언급 안 했어,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우리는 요 표현 알았지? Full A into ING. A를 속여서 ING하게 만들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뭐에 대해 뭐라고? 우리의 무계획적인 구매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멍멍이 소리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시하는데 반대 의견을 뭐 없이 어떤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거야? 멍멍이 소리지, 그치?
뇌는 보여준대. 뭘? 일관된 반응을. 뭐랑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우랑 관계없이. 멍멍이 소리지. 5번은 봐봐. 뭐지? 제품에 인식된 가치가 영향을 끼친대. 뭐에? 그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 이게 뭐야? 감각 투입. 감각 인식. 이건 뭐야? 사회적 인식. 제품의 사회적 인식이 감각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아니야? 딱. 맞아? 이해돼?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쵸? 22번은요, 어떻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지? 계속 똑같은 말이야. 22번은 그치? 읽어봤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떻다? 계속 똑같은 말이야. 어떤 말의 나열이지? 비록 그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중언어 사용자는 매우 말 그대로 매우 다르게 느낀다는 거야. 사람, 사건, 어떤 뭐 상황들에 대해서 언제 한 언어 대비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방향성은 뭐야? 다중언어 사용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르게 느낀다 이거잖아, 그치? 맞아? 너네가 직접 다시 봐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야. 그치? 직접 경험해봐야, 직접 느껴봐야지, 그치? 이건 진짜 계속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야. 한번 너네가 지금 경험해봐. 요거는. 뭐 요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잡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22번은. 그치? 자, 봐봐. 23번 보자. 23번 보시면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 한번 봅시다. 자, 사회학자인 브루크 해링턴은 말했대.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다면? mc스퀘어. e는 mc스퀘어죠? 이거 맞아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차지하는 과학이 차지하는 게 어떤 지위예요? 저 문과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과? 이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과? 네. 이건 뭐예요? 물리학에서, 아까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이 차지하는 지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 커요. 네, 크대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명제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뭐 그런 느낌인가 보지, 그치?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만약에 그런 명제가 있다면, 이 얘기겠지, 그치? 맞아? 있다면 그것은 뭐일 거냐면 SD가 PD보다 더 크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뭔 소리야? 사회적 죽음이 더 무섭다 이거지. 뭐보다? 신체적 죽음보다. 그첫 문장에서 지금 보여주는 방향성은 뭐야? 이해한 거지, 그치?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럴 수 있잖아, 그치? 맞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상관없다. 그치? 왜? 우리는 뭘 믿으니까? 직선을 믿으니까. 그치? 분명히 이거 설명해 줄 거니까. 자, 봐봐. 그 다음 문장 봐봐. 그래서 우리는 더 깊게 위협을 느낀대.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전하는 거지. 뭐에 도전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아이디어들?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일부인 아이디어들에 도전할 때. 그럼 이게 바로 뭔 소리야? 이게 바로 뭐야? 앞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사회적 죽음 아니야? 맞잖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 뭐야? 우리의 정체성에 반하는 거지. 맞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사회가 중요한 거고,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고, 그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자, 봐봐. 일부 아이디어들은, 근데 어떤 아이디어들이냐면, 컴마, 컴마 찍었죠?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이야? 우리를 집단의 멤버로서 확인시켜주는 그 아이디어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 뭐로서? 개인으로서 판단하지 않아. 우리는 뭐로서 판단하냐면 그 부족의
멤버로서 판단한다는 거야. 그 뭔 소리야? 우리의 집단,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개인보다. 맞아? 얘기하는 거잖아. 일관성 잡기 시작하지, 그치? 이해돼? 뭐가 중요한 거야? 사회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중요한 거야. 일관성 잡기 시작하잖아, 그치? 맞아? 자, 봐봐. 우리는 모처럼 보여지길 원한대? 신뢰할 만하다고 보여지길 원한대. 그래서 명성의 어떤 평판의 관리지, 뭐로서? 신뢰할 만한 개인으로서의 평판의 관리가 종종 더, 훨씬 더 중요하대. 뭐보다? 다른 염려보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보다도 중요하다. 이거 뭐야? 우리의 죽음보다 사회적 평판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뭐야? 우리 정체성. 맞아? 우리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거잖아, 내 개인보다. 맞아? 똑같은 얘기지, 계속. 이해돼? 자, 봐봐. 이것은 전적으로 비이성적이지 않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인 거야, 이 얘기지. 맞습니까? 자, 어때? 이 세상에서 혼자인 인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대. 근데 뭐야, 현대 이전의 세상에서 혼자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하게, 이건 뭐야? 사형의 형벌이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이 문장도 얘기하는 게 뭐야? 그래서 사회적 집단, 내가 속한 사회적 집단, 정체성, 이게 중요한 거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봐봐. 근거 쭉 나야 돼. 어디서 뭐 나왔어? 쏘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근거 나열, 이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적 결론을 내겠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건 인과관계잖아. 소는 인과관계 잡아주는 거잖아. 앞에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반하는데 뭘 수반하냐면 탁월한 욕구가 있다는 거야. 어떤 욕구?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가입하고 그 집단에 남아있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뭐에는 반대해? 다른 집단은 반대하는 거지. 이 욕구가 있다. 이게 필자 의도겠지. 그치? 우리 집단은 소중히 여기고 제 집단은 반대하고. 맞아? 이게 필자 의도 드러나는 거지. 자, 봐봐. 너가 그들을 확인하고 나면 이거지. 그래서 데미 가리키는 건 뭐야? 우리가 아닌 거야. 그치? 다른 집단. 확인하고 나면 너는 우리에게 우호적이기 시작한대.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주어지면, 뭐가 주어지면? 선택이 주어지면 뭐와 뭐 사이에? 결과. 어떤 결과야? 대대 꾸며주는 거지. 두 집단에게 다 우호적인 결과랑 또 결과야. 어떤 결과야? 두 집단 다에게 덜 우호적이야. 근데 여전히 너에게만 더, 너의 의견만 더 우호적인 거지, 그치? 이 결과. 이게 주어진다는 거지, 그치? 걔네들 거보다 너의 거에만 더 우호적인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너가 선택할 것이라는 거지. 뭐 우리 집단에게 좀 더 우호적인 거. 전체 놓고 보면 다 둘 다 안 좋은 걸 거라도. 이거인 거잖아, 그치? 맞아? 여기서부터가 필자의 의도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 답은 몇 번이에요? 봐봐. 여기서 이 아이덴티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Identify. 얘가 동사로서 첫 번째 어떤 뜻이 있죠? 네, 확인하다. 그러니까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이거 잠깐 봐봐.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야. 떨어뜨려서 확인하고 식별하고 구별하겠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근데 있잖아. 얘가 어떤 뜻이 있냐면 뒤에 with랑 같이 온다? with랑 같이 온다? 그럼 어떤 뜻이 되는 줄 알아? 뭐뭐와 동일시하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완전 상반되는 뜻을 갖고 있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평가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identify or identify with 이렇게 물어봐, 나와. 그럼 애들이 보고
이게 뭔 개소리야? 하는데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1번은 우리가 동일시 여기는 집단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 답은 1번이네, 그치? 맞아? 나머지 선지 봐봐. 이거 뭐야? 명성을 쌓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화에 사회적으로 고립해야 되는 필요성이야? 아니잖아, 그치? 더 사회를 만들고 속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멍멍이 소리지. 정반대지, 그치? 2번은? 이건 뭐야? 군중들의 비합리적인 두려움. 이것들이야? 이것들을 쉽게 풀어주는 방법이야? 멍멍이 소리야, 그치? 얘도 멍멍이 소리고, 얘도 멍멍이 소리일 거다. 그치? 맞아? 자, 24번 봅시다. 이거 첫 문장 딱 읽었으면 이 생각이 들었을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치? 당황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맞아? 만약에 너네가 이 문장을 읽고 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도 다 똑같은 생각할 거다, 그치? 맞아? 우린 뭐를 믿자? 직선을 믿자. 오케이?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자, 첫 문장에서 봐봐. 뭐래? 이게 뭐라는 거야? 시간에서의 거리는 공간에서의 거리와 같다. 이지 뭐냐? 뭔 소리야? 모르겠잖아, 그치? 괜찮아. 직선을 믿자고. 맞아? 자,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지. 필자가 어떤 상황을 바탕으로 필자의도를 드러낸다는 건그 상황은 결국은 몇 가지여야 돼? 한 가지여야 할 거라고. 한 가지에 꽂힌 거라고. 그럼 이 문장들이 다 상황을 구체화시키네? 그럼 그건 뭐야? 다 똑같은 말이겠지. 결국. 맞아? 그 필자 의도는 여러 가지야? 아니야. 필자 의도도 무조건 한 가지여야 돼. 그럼 필자 의도가 시작돼서 쭉 나온 얘기는 다 같은 얘기여야 되지 않겠어? 맞잖아, 그치? 자, 뭔 소리인지 몰라 상관없어. 봐봐. 사람들은 중요하대. 뭐, 심지어 그들이 살지라도 뭘? 수천 마일 떨어져서 살지라도 중요하다. 이거지, 그치? 이건 또뭔 소리야? 할수 있지, 그치?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사람도 중요하대. 마찬가지로 걔들은 중요하대. 비록 뭐, 심지어 모일지라도, 비록 모일지라도 그들이 수천 년 뒤에 할지라도, 떨어져 살지라도. 이건 뭐야? 아, 수천 마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맞아? 아니, 뭔 소리야? 그럼 이제 있지? 그러면 더 내려가 봐. 양쪽 경우 둘 다에서도 뭐 한대? 실수하기가 쉽대. 뭐를? 뭐를 오해하는 거야? 거리를, 뭐야? unreality가 뭐야? 비현실이라고 오해하기가 쉽다 이거지. 그래서 다루는 거지. 뭘 다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이퀄 세상의 한계라고 다 대하기가 쉽다 이거지. 그럼 이 상황을 놔두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문제점 아니야? 이거 문제인 거 아니야? 이런 실수를 한대잖아. 그럼 문제잖아, 이게. 그치? 문제점이 뭐라고? 한계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이거 이 실수를 한다는 거지, 그치? 문제점 냈지. 뭐랐어? 그러나 모처럼 세상이 너의 지금 문밖 아니면 너의 국가의 국경선에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멈추지 않는다 이거지. 뭐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거인 것처럼 이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뭘 강조하는 거야?
뒤에 거 강조하는 거 뒤에 거. 앞에 건 비유를 예시라고 예시. 비유라고 뒤에 거 강조하는 거야. 그것은 뭐야?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뭐야? 우리 세계는 우리 세대. 끝나지 않는다. 그럼 이게 필자 의도 정도일까 않을까? 이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지 않을까? 그치? 필자가 혹시 말한 이 말이지 않을까? 우리 세계는 우리 세대랑 다음 세대 끝나는 거 아니야? 쭉 이어지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앞에서 이말 상황으로 잡은 거 아닐까? 맞아? 인과관계 나오면 무조건 잡아라.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제. 이 생각들은 일반적인 상식이야. 그 다음에서 뭐 나왔어? 예시가 나오지. 속담 나오잖아. 예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예시는 뭐 하겠어? 이거 강조해 주는 거 아니겠어? 맞아? 속담이 뭐래? 한 사회는 위대해진대. 언제? 노인들이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야? 어떤 나무야? 그들은 결코 그 나무의 그늘에 앉지 못할 나무를 심을 때, 이 말은 뭔 소리야? 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를 심을 때, 그 사회는 위대해진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 말은 뭔 소리야? 이 세계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지. 세계는 이어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결국? 맞아? 자, 봐봐. 우리가 방사능 폐기물을 버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뭐라고? 누가 신경 쓰겠어? 이 독성을. 사람들이, 뭐야, 이건 지금, 자, if this point, 이것이 사람들, 지금부터 수세기 후의 사람들의,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사람들에게 독을, 이거 뭐라 그러지? 오염시킨다는 말, 아,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지? 왜 내가 버벅거리지? 이거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네? 암살은 아니고, 그렇지? 이거 뭐지? 독성화 시킨다고 하자, 그렇지? 맞아? 독이 있게 한다고 하자,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내가 갑자기 한글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신경 쓰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이 결국 뭔 소리야? 우리 세계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거 아니야? 계속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 기후 변화 이거지, 그치? 맞아? 또, 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우리 중에 거의 이렇게 할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 맞아? 퓨니까. 맞아? 그치?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만 단독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거지, 그치? 이것도 뭐야? 다음 세대들도 다 신경 써야 돼. 이 얘기 아니야? 계속 그 얘기 아니야? 일관되게? 맞아? 맞습니까? 다음 뭐가 돼야 돼? 끝까지 일관되게. 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린 이미 다 풀어봤으니까 내가 여기서 끝내고 답내는 이유는 뭐야? 다 똑같은 얘기인 거 우리 확인했으니까, 그치? 맞아? 끝 다음 몇 번이어야 돼? 5번 아니야? 세대의 어떤 그런 경계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 이거인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왜? 우리 세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러니까. 이거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자, 네,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내.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합시다. 어법. 야, 어법은 아니, 이거 진짜 그냥 딱 제가 강조했던 것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어법 문제 틀리신 분. 오, 우리 현강엔 아무도 없네요. 맞아요? 뿌듯하네요. 네. 뿌듯하네요. 네. 어법, 이거 되게, 솔직히, 봐. ing, 여기 뭐야. 동사에 미출처 있다. 그럼 뭐부터 확인한다?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단, 동사에 미출처 있었는데 확인했지, 동사 자리야. 여기서 넘어가? 하나만 더 확인하라고 했지, 수일치. 그치? 하나만 더 확인하라고 했지. 맞아? 2번은, 이거 내가 학습자료 문제 풀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니야?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니야? 맞잖아.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여기에 부사가 써 있네. 밑줄 치고 이거 다 페이크일 수 있다.
진짜 목적격 보호는 뒤에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럼 얘가 목적격 보호면 여기는 이 보호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 오는 거 맞다. 이거 내가 몇 문제 걸쳐서 확인시켜줬던 거잖아. 그치? 3번은 ing에 밑줄 쳐 있네. 그럼 뭐 확인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그치? 맞아? 딱 보니까 이지의 주어 역할이야. 그래서 동명사 제대로 들어갔어. 끝. 동사 자리 아닌 상황에서. 그치? 자, 4번은 which 나왔네. 뒤에 또 보니까 we were born. 아, 답은 4번이네. 맞잖아. 관계대명사 뒷절음 명사절 하나 빠져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거 팁 줬었지. 기억나? 뒷절이 성립할지 안 할지 확인할 때두 가지 팁. 첫 번째, 뭐? 뒷절이 be 플러스 pp면 주어만 확인해라. 주어 있으면 성립하고 끝난다. 이거 볼 것도 없다. 봐, 뒷절이 be 플러스 pp네. 주어만 확인해라. 주어 있네? 성립, 끝. 아니, 내가 이거 다 했던 거잖아. 왜 그래? 왜 처음 듣는 사람 눈빛으로 보는 거지? 이거 내가 했어, 안 했어? 전에. 했잖아. 이거 몇번 강조했었어. 두 번째 팁은 뭐였지? 만약에 뒷절이 대어 플러스 동사면, 대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하면, 그 뒤에 명사 있는지 하나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이거 명사 있으면 1형식 끝. 성립. 이거잖아. 답몇 번이어야 돼? 4번이어야 돼. 그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재기대명사 묻는 거죠. 그러면 재기대명사 언제 써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기점으로 얘의 목적어인 거잖아. 그럼 얘는 문장 전체 놓고 주어, 뭐 동사는 아니지만 얘 의미상의 주어를 체크해야지. 얘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어스니까. 동일하니까. 재기대명사라는 게 맞지. 이해 돼? 자, 30번. 어휘 문제 봅시다. 요게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아,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가지고 좀그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그냥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합시다. 자, 봐봐. 어휘 문제는요, 지금까지요, 수능, 영어 그 수능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곡점을 겪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어휘 문제가. 사실 영어에서 어떤 유형보다도 더 많은 변곡점을 겪었습니다. 그치? 어떻게 어휘형이 변곡점을 거쳤느냐? 수능 초창기부터 2000 거기야 거의 한 10, 한 2년 정도까지 2년 정도까지 어땠냐면 어휘 문제는 진짜 뭐야? 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벗어난 어휘 찾는 거였어. 그냥 해석하다 보면 네가 여기서 왜 나와? 그냥 읽기만 하면 네,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엥? 이러고 있어. 진짜 생뚱맞게. 좀 말도 안 돼.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수학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점심 얘기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엥? 생뚱맞은 거. 이게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 이쯤에서 영어가 한번 수능 영어가 변곡점을 겪기 시작합니다. 수능 영어에서 뭘 강조하죠? 이제 논리, 추론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죠. 이거를 맞춰서 어휘가 병이 그 출제가 출제 유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근거 찾기. 그러니까 앞뒤 문장에서 근거가 있어. 근거 찾기, 그치? 이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또쭉 오다가 2018년 이때부터 수능의 출제 방향성이 한번더 바뀌죠. 뭘로 바뀌죠? 애들의 독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직접 연기 때문에 애들의 독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수능 평가원이 어떤 방향성으로 돌려버립니까? 필자 의도 잡기. 그치? 필자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서? 계속 돌려 말하면서. 필자 의도 잡기 하는 거. 이 방향성으로 바꾸지. 그러니까 어때? 어휘 유형도. 그 방향성을 잡아. 뭐냐면, 유형적으로 방향성을 조금 바꾸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1번이 답인지 아닌지는 앞뒤 문장을 읽어봐도 안 나와. 어휘 문제 1번이 답인지 아닌지는 앞뒤 읽어봐도 안 나와. 그러면 너네 어때? 오씨, 내가 해석이 안 되나?
내가 뭘 잘못 체크했나? 왜 얘가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그딱 느끼는 순간, 아, 저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끝까지 내려가서 필자 의도를 잡아야만, 아, 얘가 이래서 답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런 지문의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평가원이요, 요거에 대한 출제 방향성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고 있어요. 냈다가, 그냥 이대로 냈다가, 또 이거 냈다가, 냈다가.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그에 무조건 30번이 오답률 상위권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훈련시킬 겁니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일단 30번 어휘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향성. 가장 기본적인 건 앞뒤에서 근거 있을 거다. 그치? 근거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봐봐. 지금까지 평가원과 교육청에서는요, 오지선다 어휘 문제. 오지선다 어휘 문제가 절대로 답이 1번이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에서 오지선다 어휘 문제 30번 어휘 문제에서 1번으로 찍는 건 멍청한 거야. 알았지? 지금까지 답이 1번이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어. 근데 경찰대 준비한 애들은 잘 들어? 경찰대는 많아. 경찰대는 논외야.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지. 사관학교도 오지선다 어휘 문제에서 답이 1번이었던 적단한 번도 없어. 있음 갖고 와. 없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얘네들의 지문의 구조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 오지선다 어휘 문제는 1번까지에서 뭘 보여주냐면 필자가 방향성을 보여줄 거야. 그 나머지부터 뭐야? 근거 나열이지. 정답은 무조건 근거 나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 근거 나열에서 단어 하나를 정반대로 바꿔서 근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다? 1번 선지까지 해서 필자 의도를 잡아야 된다. 그 나머지부터는 근거 나열이고 정답은 여기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자, 30초 한번 들어가 보자. 봐봐. 그럼 필자 의도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지? 자,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사람들은 발견해 왔대.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뭐야? 어린 아이들은 의존한대. 이 단어 내가 보는 순간 뭐 떠올리라 그랬지? 에이씨, 왜 그래? 이 단어 보는 순간 막 이거 막 베타적으로 뭐 상호 베타적으로 뭐 베타적으로 이거 떠오르지 말라 그랬잖아. 뭐 떠올리라 그랬지? only. 그치. only. 아이들은 오직 의존한대. 뭐에 의존한대? 기하학적 정보에. 뭐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뭘 판단해? 감춰진 물건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대. 어디에서? In small enclosure. So enclosure는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거든. 울타리. 그래서 이걸 어떤 뜻으로도 알아두시면 좋냐면 영어 지문에서 나오면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뭐냐면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 했어? 작은 환경에선 아이들은 뭐 한대?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 이거지, 그치? 맞아? 자, 근데 봐봐. 그래서 뭐래? 기하학의 유일한 아주 독점적인 유일한 사용은 발생하지 않는데 어디서? 큰 공간에서. 그러면 얘네랑 얘네랑 대조되는 거 아니야? 큰 환경에선 뭐야? 기하학의 독점적 사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해돼요?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그치? 자, 봐봐. 그러니까 작은 환경에서는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하는데 큰 공간에서는 기하학의 독점적인 사용, 그러니까 기하학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 자, 봐봐. 이 방향성을 잡았어, 그치? 봐, 비록 작은 방에서
아이들이 실패할지라도 뭐 하는 실패해? 정보를 통합하는 데 실패한대. 뭐에 대한 정보야? 비기하학적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데 실패한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왜 비기하학적 정보를 통합하는 데 실패하지? 작은 환경에서 아이들은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환경에서는 비기하학적 정보는 통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 할지라도 걔네들은 사용한대. 뭘 사용한대? 두 종류의 정보를 다 사용하는데 어디선? 큰 공간에서는. 아, 여기서는 뭐야 지금? 큰 공간에서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정보 다 사용한대. 작은 환경에서는 기하학적 정보만 사용할 수 있고 큰 환경에서는 기하학적 정보, 비기하학적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 지금 첫 문장과 두 문장이 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뭐래? 여기서 방향성 바꾸지. 이 발견들이 보여준대, 데디아를. 데디아 뭐야? 기하학적과 비기하학적 정보는 결합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 거야? Weighted fashion.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 단어를 알아야 돼, weighted. 이거를 해석지 봤더니 그렇게 됐더라. 가중된 방식으로. 그게 뭔 소린데? 가중된 방식이 뭔 소린데? 도대체 그거를 왜 그렇게 해석해놨는지 모르겠어. 아, 설마 교육청 관계자가 이 강의를 듣지 않겠지, 그치? 아, 설마 내 따위가 뭐라고, 그치? 맞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기울어진 방식이야. 그럼 어디에 기울어진 방식을 결합하겠어?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커지는 거야? 어느 쪽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야? 어느 쪽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야? 봐봐. 작은 환경에서는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큰 환경에서는 기하학적 정보, 비기하학 정보 둘다다 사용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는 무조건 쓸수 있는 거잖아. 뭐? 기하학적 정보. 여기에 기울어진 상태로 결합된다고, 여기에 중요도가 더 잡혀진 상태로 결합한다고, weighted fashion은 그 얘기라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라고. 이해돼? 그럼 필자가 너 잡았지? 필자가 너 뭐야? 기하학적 정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이 얘기한 거 아니야? 평소 바꿨잖아. 그치?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야? 근거 나열 아니야? 봐봐. 기하학은 이게 뭐야? 타당하지 않대.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걸쳐서 뭐보다 비기하학적 정보보다. 뭔 개소리야. 기하학적 정보가 더 중요시하게 되는데. 맞잖아. 그리고 이 이유면 더 중요시 여겨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는 근거 역할을 할수 없는 거지. 답몇 번이야? 3번인 거지. 얘들 여기서부터 근거 나열이라고. 그럼 봐봐. 이 다음 문장은 다 무슨 얘기냐면 해석해봐. 다 무슨 얘기야? 비기하학적 정보가 선택되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다이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를 잡으면 어휘 문제도 좀더 명확하게 풀수 있다. 이해돼? 이해돼요? 이 지문의 구조였잖아. 상황 얘기, 상황 바탕으로 필자 의도 얘기했고, 필자 의도를 쭉 근거 나열일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오케이? 자, 1번, 아까 뭐야, 1교시는 여기까지 합시다. 그쵸? 다음 시간에 빈칸에서 봅시다.